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네,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이제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금 나라로 네 번째 나라 콩고 민주공화국 네. 여행하고 있고요. 콩고 민주공화국은 원래 그 벨기에 식민지였어요. 그 벨기에 국왕이 아, 요즘 군대를 보내서 뭘 점령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군대 안 보냈어요. 근데 어떻게 뭐 계약서 먹게 썼겠지 뭐. 계약서. 뭐 그런 식이에요. 네? 보면은 베를린에서 서아프리카 회의라는 것들을 개최를 합니다. 아프리카 이제 우리가 선을 이제 그동안 건았는데 우리 싸우지 말고 나눠 가집시다라고 해서 이때 이제 그 회의를 개최한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혀 상관없는 남의 땅에 놓고 이제 줄긋게 하고 그러고 이제 자 합의를 합시다라고 회의를 개최한 거죠. 우리 평화적으로. 네. 이 포르투갈이 계속 이제 좀 뜨뜻미지근한 이제 반응을 이제 보이니까 이 당시 어떻게 결정했냐면 포르투갈한테 그 콩고강이 저쪽 그 대서양이랑 만나는 네. 그 하구에 있는 앙골라 그 지역 니네들이 확실히 가죠. 그다음에 여기 얘네들도 저 바다로 나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요만큼만 레오폴한테 이제 인정해 줘. 요건 30몇 킬로밖에 안 되니까. 베를린 서아프리카 회의 때 이제 결정 사항이 각국 외무성으로 이렇게 레터로 날아갑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결정을 했습니다. 결국은 1885년 1년 후에 이제 정식으로 베를린 협약이라는 게 이제 발효가 돼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이 땅이 레오폴 이제 이제의 땅이 된 거죠. 한편으로 보면 이제 당시 유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큰 땅을 뭐 어디다 쓸모가 있겠어. 한가운데니까. 그렇죠. 차라리 해변가로 해변가는 우리가 알고 거기 네. 뭐가 있고 저기는 뭐 뽑아먹을 게 있고 대충 아는데 이 당시에는 뭐 안에 뭐가 있는지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 갖다 팔아먹을 게 있나 하고 보니까 갖다 팔아먹을 것도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1990년까지 한 5년 동안 막대한 적자를 봅니다.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 독일도 다 그 계산했던 거야. 저기 별거 없다 저거. 근데 5년이 지난 1890년부터 이 로또가 터집니다. 여기서요? 예. 뭐요? 고무가 터져요. 고무. 그래가지고 이때서부터 고무 수출이 이제 폭발을 그, 하는군요. 예, 폭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뭐 연간 몇백 톤 수준이 이제 뭐 몇천 톤, 몇십만 톤 수준으로 이제 갑니다. 보면은. 드디어 이제 레오폴 2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신난 거죠. 지금 벨기에 브뤼셀 가보면 멋있잖아요. 그렇지. 그게 다 이때예요. 이 콩고에서 고무 팔아가지고 번 돈을 가지고 이제 궁전도 새로 짓고 광장도 새로 만들고. 관리 송금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예예예. 예, 예. 지금 브뤼셀 모습이 이때 이 돈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 콩고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한테는 이제 지옥이 펼쳐진 겁니다. 계속 고무 이거 갖다 바쳐야 되는구나. 예. 이 벨기에 이제 레오폴 이 국왕이 이거를 영국, 벨기에, 인도 합작회사인 이제 아비르라는 회사한테 이제 일정 그 고무가 많이 나는 지역을 이제 불화를 줍니다. 아비르라는 이 회사가 다시 그 지역에서 조금 힘 좀 쓴다는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또 하청 준 거네? 그렇죠. 근데 만약에 2.5% 할당량을 못 채우면은 그 중에서 깔 거야. 2.5%에서. 만약에 그 최소도 못 채우면은 니들 돈으로 채워야 돼. 갖다 바쳐야 될 고무의 양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아, 그럼 계약들이 업그레이드 되고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계속 수요가 많아지니까 자, 올해 이를테면 올해 뭐 너희 마을에서 10톤. 근데 갑자기 다음에 30톤. 미니멈 20톤 뭐 이렇게. 이제 이걸 채취를 강제로 노역을 하던 이 콩고 원주민들이 동굴들을 통째로 잘라 가지고 그냥 쥐어짭니다. 예. 일단은 뭐 채찍질 맞고 막 이러기 싫으니까. 그래서 한 해는 넘어가요. 다음 해 문제 생기죠. 잘라버렸으니까. 예. 그러면 이제 더 멀리 가서 아직은 고무가 잘 안 나오는 것들을 또 해야 되죠. 그러니까 한두 해 정도는 이렇게 뭐 멀리 나가서 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점점 이제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극악한 탄압과 이제 처벌을 시작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 할당량을 못 채운 사람들한테 시범을 보입니다. 손을 잘라요. 손목을? 예. 죽잖아요. 그거 채취하는 사람들이 이제 어른이니까 어른만 되는 게 아니고 애들 손을 같이 자릅니다. 이제 그래도 안 되면은 목을 매달아 죽이고 전시를 합니다. 이제 부모가 다 양손을 잃으면은 자식들은 어떻게 해요? 굶어 죽고. 굶어 죽는 거죠 보면은. 왜 고무가 거기서 생산이 돼서 차. 그래서 정말 초토화를 시키면서 이제 고무를 긁고 갑니다 보면은. 너무나 끔찍한 일이 내 눈앞에서 대규모로 벌어지면은 사람들이 무기력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걸 쭉 보다 보면은 그 벨기에가 이제 인구조사 비스무리하게 네. 이래저래 해보니까 대충 이 동네 한 2천만 명 살아 한 뭐 십몇 년 사이에
인구가 850만으로 감소를 해버려요. 반 이상이 죽었어요? 천만 이상이 죽었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아름다워 보이는 브뤼셀이 이 원주민들의 희생, 손목 이게 쌓아져서 만들었다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진짜 못 가겠다 그러면.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그러면 이 지옥도가 사실은 끝없이 계속 갈 줄 알았는데 당연히 이것들이 이제 유럽 사람들한테 이제 퍼지죠. 이 이야기가 선교사나 뭐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제 고발도 하고 하는데 증거가 어딨냐? 내 눈으로 봤어. 그건 네 눈으로 본 거지. 증거가 없잖아요. 네. 근데 이 당시에 기술 진보가 이 사건을 이제 끝장을 냅니다. 카메라가 나오는구나. 그렇죠. 이제 아프리카 탐험을 가고 선교했던 사람들이 이제 작정을 하고 이 카메라를 들고 가서 촬영을 합니다. 제가 2년 전에 그 사진을 본 거예요. 지난주에 내게 했잖아. 예. 어디 근데 휴가를 가서 그 책을 봐서 그 사진을 본 거야. 그렇죠. 유명한 사진이 있어요. 아버지가 네. 한쪽 산이 손이 잘린 아버지가 이렇게 물끄러미 밑에 내려다가요. 그 사진이야. 밑에 보면은 요만한 애기 애들 손 네 개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본인 팔도 잘렸는데. 예. 아이들도 아이들은 다 잘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정말 그 너무나 멍하게 이제 보는 거죠 이제.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최진영 박사님의 지구본 연구소에서 아프리카 맨 한 가운데 있는 밀림 지역 콩고 민주공화국. 콩고 민주공화국. 예, 콩고 민주공화국 저희가 오늘 한번 쭉 살펴봤고요. 어떻게 다음 갈 나라 뭐 힌트 있습니까 혹시? 다음번에는 중미로 모시겠습니다. 중미. 네. 자, 최진영 박사님과 함께 다음 주에. 조금은 밝은 나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우리 최진영 박사님 오늘도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